그리고 갓 구워내면 이게 바삭하면 진짜 쫀득하잖아. 질기지가 않아. 무서워. 너무. 나이스 투 메이트 유. 어, 야, 손 아프다. 손 아파. 근데 지금 너무 덥지 않아? 근데 이렇게 더운 날에 알지? 밥 나를 보라고. 이유가 뭘까? 경경아, 나를 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최애빵을 골라볼 거야. 오. 오. 저 이거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리필 가능한가요? 오케이. 1라운드는 이디야 페이스트리 끝판왕을 뽑아볼 거야. 먹어보고 맞아. 결정을 우리, 하는 걸로 하자. 우리 얘부터 먹어볼까? 크라상부터? 어, 크라상부터. 야무지게 먹어야지. 근데 진짜 생각보다 이거 버터 향이 확 올라와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손님분들께서 시키시면 버터 냄새가 그냥 매장에 한가득 퍼져. 파리에 온 줄 알았잖아. 먹으면서 약간 단맛이 팍 오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양송이 수프에다가 이 크로와상 찍어 먹잖아? 얘가 진짜 촉촉해져. 그래서 더 입에서 막 싹 녹아. 더 맛있어. 크로와상은 언제 제일 먹고 싶어? 아무래도 남이 먹을 때가 제일 손님이 주문하셔서 이제 내가 꼽고 있을 때 냄새가 너무 자극적이야. 그 온도, 따뜻한 그 온도 향기와 온도 이 온도 조명. 아, 우리 이제 이걸 배치하면 안 돼. 따로 먹어봐야 돼. 그렇게 우리 한번 먹어볼래? 응. 좋아요. 얘는 크로와상 플러스 와플 느낌 아니야? 난 그래서 크로플 진짜 좋아해. 두 가지를 한 번에 먹으시죠. 맞아. 아니, 그 맛을 이디야가 잘 구현해낼 수 있을까 하면서. 근데 이게 플레인 크로플인데도 메이플 시럽이 올라가가지고 되게 달달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아메리카노랑 진짜 궁합이 좋은 거 같아. 근데 크로와상은 그냥 납작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까, 사람들? 얘는 약간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좀 이렇게 씹는 그런 맞아. 맛이 있다면 물려있어가지고 쫀득하게 먹는 맛이 있는 것 같아. 쫀득함이 진짜 더 근데 진짜 나 이제 저거 먹고 싶어. 맞아. 아, 이거 먹어야지. 크로와상을 잘 이게 오타가 났나? 근데 아니더라고. 모양을 보니까 아니더라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전 꽈배기처럼 꼬여있어가지고 이름이 꽈로와상인 거더라고요. 근데 일반 크로와상보다 안에 순이 꽉 차있다. 나는 이거 막 후배가 사줘가지고 먹어봤거든. 근데 그때 진짜 토피넛이랑 같이 이렇게 시럽 뿌려서 알지? 토피넛 크로와상 그거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한 남자? 남자? 어? 귀여운 여자야. 아~ 여자 후배들이야. 빵으로 쳐주자. 그래.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얘는 약간 빵 자체의 단맛이라고 해야 되나?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감사하며.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고소한? 고소한? 그게 약간 느껴지는? 그러면 우리 페스츄리 중에 끝판왕은 하나, 둘, 셋! 크로플! 나 크로플! 아, 크로와상! 아, 크로플을 페스트리의 끝판왕으로 고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제일 사랑받는 이디야 대표 베이커리들인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가려줄 수 있어? 아, 근데 얘네는 진짜 어렵다. 더 어려워가지고 진짜 인기 많은 그 세 가지잖아. 맞아. 나 원래 프레즈 이거 진짜 좋아하는 게 원래 딴 데 가면 그냥 프레즈이잖아. 근데 이디야 거는 안에 크림치즈가 있다.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우리 한번 프레즈부터 한번 먹어볼까? 좋아, 좋아, 좋아. 안에 여기 진짜 아 이거 진짜 크림치즈가 있어. 미안, 너무 맛있어 보여서 먼저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게 느끼한 크림치즈가 아니라서 살짝 달더라고. 아까 차에서 이제 가다가 내가 집에서 오븐에 구워서 이렇게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빠한테 아, 근데 이게 본사 들어가야겠다고. 이야, 베이커리 너무 맛있다고 이러면서 했지. 맞아, 이 크림치즈가 신의 한 수다. 맞아. 아빠 한 입 드렸었어? 내가 다 먹었어. 너무 맛있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만큼 맛있다는 거지. 그리고 갓 구워내면 이게 바삭하면 진짜 쫀득하잖아. 질기지가 않아. 무서워. 너무 더워. 딴 것도 먹어봐야 되지 않아? 맞아. 와플을 한번 먹어봐. 근데 와플 우리 종류 되게 많잖아. 맞아. 종류 몇 가지 있어? 다섯 가지. 읊어봐. 아이스크림, 달고나, 크림치즈, 플레인. 생크림. 와플을 진짜 좋아하는 게 내가 이거 몰랐었거든. 먹기 전까지는 몰랐었거든. 여기 안에 알맹이처럼 설탕 씹혀. 설탕이 씹혀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야. 맞아. 이거 한번 그 설탕을 씹잖아? 이게 조금에도 존재감이 엄청 커가지고 달달한 향이 확 올라와. 크로플이랑 다른 게 크로플은 안에 층층이 있는 그 식감이 느껴지고 얘는 뭔가 밀도가 높아. 더 촉촉해. 크로플보다. 근데 와플은 다섯 종류니까 맞아. 돌아가면서 계속 먹으면 안 질려. 우리 이거 휘피 꺼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그치, 그치. 허니브레드 먹어보자. 이거 히피 잘 짰다. 누가 짰어? 그러게, 누가 짰냐? 그러게, 누가 짰냐?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쁘긴 하네. 이게 제일 많이 나가지 않아? 매장에. 이건 만드는 것도 재밌어. 맞아, 아, 맞아.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날 있던 그릇을 다 써가지고 허니브레드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 이게 그릇이 들어와야지 또 허니브레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허니브레드가 다 나가가지고. 아, 약간 허니브레드 한번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도 계속 허니브레드 들어오고. 맞아! 배달도 허니브레드 들어오고. 시카몬 향이 나서 전파돼서 다들 맞아, 그거에 맞아, 맞아, 시켜 맞아, 먹는 거야. 맞아, 맞아. 이게 카라멜이 그 오븐 굽기 전에 미리 들어가잖아. 그리고 나서 또 나와가지고 또 뿌리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달달함이 더 이게 극대화돼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 같아. 그러면 허니 카라멜 브레드 내가 제일 잘 만든다. 저요. 저도. 저요. 이거는 저요. 이 짬밥을 이거 무무시. 아니야, 얘들아. 짬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능력이지. 나는 여유있게 만들어. 덜덜덜덜덜덜. 뭔지 알지? 여유롭게. 나는 허니를 제일 빨리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한다. 약간 빨리 하고 여기 딱 이렇게 뭐지? 접시 세팅까지. 봐봐봐봐. 이 세 개를 합한 게 나다. 아. 난 골랐어. 나도. 나도. 자, 하나, 둘, 셋. 이가. 오! 완전 일치. 얘 더 떠야 돼. 맞아. 이거 얘는 근데 맞아.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마지막 라운드는 누가시피 특이점으로 조리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야.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 맞아 맞아. 이걸 카페에서? 아니 맞아, 내가 이제 주먹밥까지 만드나? 맞아 맞아 맞아. 아 되게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뭐 잘 팔려? 인기가 많더라고. 특히 이게 진짜 인기가 맞아. 진짜 많다. 맞아. 이거 내 우리 매장에서 내가 제일 많이 먹어. 아 진짜? 나도 진짜. 너네 먹을 배 나와있지? 짠 거는 단 거랑 딴 거야. 트러스 한번 먹어보자. 원래 트러스는 놀이동산이나 그런 맞아. 전문집 가게 팔잖아. 근데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생각보다. 맞아. 그래서 아 나 트러스 잘 만드네. 야 너 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 만든 거야. 일반 설탕이 아니라 이거 그 시나몬 추가해가지고 난 이게 진짜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였다고 맞아. 난 생각을 해. 이게 덜 달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거 디핑 찍어 먹으면 달아서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가성비 갑이라고 생각하니 이게 진해가지고 맞아. 조금만 찍어도 완전 향이 확 올라오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가성비 좋게 이거 추가해가지고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이제 주먹밥 먹어보자. 아, 너무 기대돼 진짜. 나 짠 거 들어갈 때 됐다. 나 진짜 주먹밥 진짜 좋아해. 특히 이거 매콤 로제가 진짜 맛있거든요. 맞아. 근데 난 무엇보다 일단 쌀이잖아. 한국인은 밥심이야. 맞아 맞아 밥심. 그래서 좋아. 신기했던 게 밥풀이 막 흩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엄청 찰맛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진짜 치즈가 안에 있는 게 풍미가 완전 달라진다? 근데 주먹밥은 그 어떤 음료랑 먹어야지 맛있을 수 있을까? 약간 티 종류? 약간 페퍼민트 티, 페퍼마일 티 이런 거. 그리고 되게 편의점 거랑 되게 다르지 않아? 이거는 오븐에 구워서 나오니까 거 살짝 바삭해서 맞아. 레인지 돌릴 때 밑바닥 부분이 살짝 바삭해지는 게 나는 진짜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해. 왜냐면 약간 편의점에서 먹으면 진짜 이게 밥을 흩어지고 막 떨어지고 막 김 여기 막 붙어있고 막 그러잖아. 여기까지 막 여기까지 붙어있고 막 그렇잖아. 근데 진짜 얘는 김도 없고 근데 그 맛은 그대로 가져가고 짭조름도 있고 해가지고 진짜 나는 최고라고 생각해. 잘 만드신 것 같아. 불닭 고구마 하와이안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는 혼자 먹기 힘든 음식이잖아. 둘 이상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 먹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파인애플도 위에 올라가고 밑에 살짝 크림치즈 있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그 단맛이랑 약간 느끼하지만 약간 짭조름함? 약간 이게 되게 조화가 좋다고 생각을 해. 나 개인적으로 이 피자는 콩고차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치? 맞네, 네. 탄산이니까. 진짜. 뭐지? 복숭아 망고랑 청포도 레몬인가? 맞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뭐다 특이한. 어떻게 이렇게 특이한 피자를 잘. 야, 베이커리 종류가 얼마나 많으면은 맞아. 다 먹으니까 배불러. 사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잖아. 맞아. 나는 솔직히. 나 이거 먹고도 좀 배고프겠는데? 했는데 아니야.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진짜 양이 많아가지고. 나 골랐어. 나도. 나도. 자, 하나, 둘, 셋! 주먹밥! 오! 민재만 피자네. 그러면은 우리 결론적으로 주먹밥을 원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최초로 먹으면서 토크해봤는데 어때?
어땠어? 먹방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난 그래도 좋았어. 먹으면서 하니까 이런 건데도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디야 베이커리 진짜 맛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약간 되게 메이트로서 뿌듯했다. 맞아. 뿌듯했다. 마무리를 해볼까? 오늘도 돌아온 이벤트 시간! 오! 오늘 저희의 먹방 토크 잘 보셨나요? 오늘 나온 이디야 메뉴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메뉴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디야? 이디야! 안녕! 근데 허니브레드 혼자 먹기 살짝 양이 많아. 그래서 약간 이거 매치할용도 생크림커플 먹으면은 안 많잖아요, 혼자 먹기. 아니,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덜 먹는 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오케이.